뭐 입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의사들과 협의점을 총선 전에는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좀 판단이 됩니다. 선거까지 오늘 딱 14일, 2주 남았습니다. 네. 솔직히 요즘에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민주당 분위기가 뭐늘 이제 그 선거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안다. 모르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막 국민의힘처럼 국민들에게 신뢰나 어떤 비난,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는 같아요. 비교를 했을 때. 왜냐면 선거라는 게 상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국민하고 비교했던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이라면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출발을 하죠. 그래서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출발. 이런 심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여론 지표가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론 지표일 뿐이다. 그거는 이제 표는 까봐야 한다. 그런 마음.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이 가장 조심해야 할건 뭘까요? 입조심이죠, 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요, 이거 레더맨 시그널 이 파이어 스틸을 일반 저가형 소형 파이어 스틸로 교체를 하려다가 이 굵기가 이 소형 파이어 스틸이 기존의 레더맨 시그널에 들어있던 파이어 스틸보다 굵기가 더 가늘어갖고 고정을 못 시키고 자꾸 떨어져서 이탈되는 바람에 영상을 종료했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한번 잘 연구해서 요거를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하셔서 제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한테도 이 기존의 레더맨 시그널 교체형 파이어 스틸이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옛날에 제 기억에 아마 7, 8천 원 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식 판매점에서 구입했는데 아마 지금은 더 비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비싸고 예, 소장용으로 필요하신 분은 몰라도 만약에 캠핑이나 이런 데에서 실사용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리고 레더맨 시그널 파이어 스틸이요.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내장된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돌출된 부위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파이어 스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도 할겸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는 방법은요. 사실 이거 다른 분들 영상들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거 몇번 긁으면은 이 상태에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걸 돌려가면서 사용하려면요. 이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분해가 되면은 잘 이제 잘 붙지는 않습니다. 뭐 순간 접착제로 붙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도 상관없는 게요. 이게 보관할 때 도망만 가면 되지 않기 때 도망만 그러니까 분실되지만 않으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헐렁한 상태로 넣는다고 했을 때요. 어차피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요것만 뺐을 때 이렇게 벌어지고 하지만 여기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는 거의 예 여기서 양쪽에서 스케일이 이렇게 받침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요 상태에서는 벌어졌다고 해서 이탈되거나 그럴 일이 크게 없습니다. 예, 이쪽에 양쪽에 이 프레임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선 저도 이걸 해보니까 지금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레더맨 시그널 이 파이어 스틸이 굵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굵기를 가진 파이어 스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어저께 촬영하다 말았는데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이 초소형 파이어 스틸을 절단을 해서 예, 요거와 여기 이렇게 절단을 해서 넣어봤었는데 헐렁해가지고 결국 영상을 종료했는데요. 최대한 이렇게 벤치로 금방 잘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벤치로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요거를 분해할 수 있으면은 분해해도 좋겠지만 괜히 잘못하다가 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기존보다 조금 살짝 더 짧아졌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굵기가 이거보다 가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한 게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음료수 마트에서 음료수 사다 먹을 때 음료수 팩 같은 데 들은 음료수에 붙어 있는 이런 빨대들 이런 거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파이어 스틸은 여기서 절단하는 파이어 스틸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처럼 이거는 너무 가늘어서 제일 가는 사이즈라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커서 이렇게 헐렁헐렁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요것도 적당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요런 빨대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제일 굵고 제일 가는 거 빼고 요게 조금 여기 이렇게 안테나처럼 접이식으로 뺄수 있게 되는데 요 빨대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헐렁한데 요 음료수에 또 붙어 있는 요 빨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적당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약간 빡빡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거 접이식 빨대 요게 날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예, 이렇게 잘라갖고 예, 일단 잘랐는데 예, 여기도 이쁘게 이렇게 끝을 잘라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에다 관통을 이것도 약간 헐렁한데 물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좀 헐렁한데요. 그렇게 빠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이탈은 되지만 그래도 빨대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이렇게 흔들거리긴 하지만 빠지지는 않겠고요. 예, 이 정도만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어 스틸을 긁을 때는요, 귀찮겠지만 어차피 이 면을 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록슨 제품에 있는 록슨 멀티툴 같은 제품들이 있는 파이어 스틸처럼 그냥 번거롭지만 실제 사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빼고 자꾸 사용하실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방 다 돌려가면서, 파이어 스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짧은 게좀 부담스러우시면 이런 플라이어로 잡고, 그렇게 긁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요 사이즈는 지금, 약간 더 빡빡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요러한, 용도로. 예, 지금도 이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던져도 그렇게 이탈되거나 하지 않네요. 그러면은 요걸로 했을 때는 더 뻑뻑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될렌지, 한번 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뻑뻑해서, 파이어 스틸을 넣기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예, 이쪽으로 넣을까? 예, 이거는 넣으려면은 좀 불로 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너무 녹으면 안 되니까요. 살짝 한 다음에 이래서 제가 이 가스라이터 또 제가 욕 나오게 만드는데요. 전기식 가스 일회용 라이터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취지에 어긋나게 괜히들과 승질을 부렸는데 그냥 어이구 너무 빨리 했네. 너무 세게. 예, 이거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일단 넣기가 힘드니까 조금 헐렁하지만 요거보다 더 정확히 맞을 만한 빨대가 시중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 빨대는 그래도 고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로 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살짝 벌린 다음에 빼서 파이어스틱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예, 잡기 불편하면 예,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 보관을 하실 때는 다시 빨대에다가 꽂은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넣고 원래 있던 자리에 예, 이렇게 하면은 요 양쪽에서 이 스케일에서 이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벌어져도 크게 이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더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뭐더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소지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물론 뭐 실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비싼 이거 한뭐 7, 8천원, 10,000원까지도 할수 있는 이 제품보다 오히려 기존의 이 제품도 써먹으면서 예, 요 호루 휘슬 용도로도 기존에 써먹을 수 있으면서 이 저가형 파이어스틸 1,000원짜리 이런 거 잘라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혹시나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요. 이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